저번 달에는 12신살을 급하게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12신살은 지지와 지지의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따라오느라 고생도 하셨고 하시는데 문제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것보다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 내용을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활용을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오늘은 이제 12 운성을 할 텐데 이 12 운성하고 12 신사라고 차이점은 12 운성은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비교하는 거고 그죠? 이건 천간 대 지지와의 관계고 이건 지지와 지지의 관계다. 이런 관계인데 또 천간은 열 글자밖에 안 되고 지지는 12자니까 그죠? 쪽수도 많다 그죠? 쪽수도 많은 데다가 천간은 심플합니다. 간단한데 지지는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천간이 전체적으로 양이라면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양은 겉으로 표출된 거라면 지지는 안으로 내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지지는 음이니까 여성스러워가지고 그죠? 여성은 벌써 옷 입는 것도 다 다르잖아. 복잡하잖아요. 화장하는 것부터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살은 배웠고 이제 운성을 배우면 이제 운성하고 신살하고 서로 이제 믹싱을 하는 걸 좀 하시면 돼.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론을 다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더 알고 못 알고 그 차이지. 12운성은요, 보통 우리가 포태법 또는 포태양생법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고 지금은 그냥 12운성이라고 이렇게 딱 12운성, 그죠? 12운성법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옛날 책에 많이 나온 글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대에도 많이 쓰는 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태 양생법은 양포태 음포태 그래가지고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12신살은 삼합이 우선이면요. 삼합 12운성은 방합을 기준으로 해도 방합 12신살은 삼합이 우선이고 방합이 차선이고 12운성은 방합이 우선이고 삼합이 차선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방합이라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 신수술 해자축이니까 딱 계절별로 알면 됩니다. 계절별로 그죠? 계절별로 아시면 되고 12운성은 천간은 누구나 네 글자밖에 없다. 네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천간에 내가 없는 글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없는 것은 끌어당겨 갖고 하시면 돼. 만약에 일주가 경자일주다. 경자일주인데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요. 이게 남자라면요. 무조건 을목이 이 사람한테는 정제를 아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죠? 간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지의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미중의 을이 있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이 사람한테는 100% 이것이 내 제 정제라서 아내인데. 그죠? 이게 없고 갑이 있다면 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제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편제밖에 모르는 거야. 아내를 애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두 개 다 있는 사람들은 을도 있고 갑도 다 있다는 이런 사람은 아내와 애인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게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는 것은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서 운성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12신살은 맞아. 12신살은 네 글자밖에 없는데 이것이 각 네 글자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글자가 겹칠 수도 있는데 없는 글자는 인종법 땡겨갖고 신살을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궁에다가 육친을 대입해야만 이게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그냥 육친만 쓰고 강약만 쓰면 해석이 두리뭉실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신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 글자의 뜻을 쓰면은 이제 말 맞다나 좀 더 정밀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사주에 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병화가 일간이다 치면 신이 와서 인신충을 때려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죠? 신이는 쇠로된 차, 그죠? 덤프 추럭이든지 추럭이 튼튼한 차가 와서 이걸 쳤어. 그럼 이 치면 이 중에 무, 병, 갑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차가, 이게 자동차인데 이걸 때리니까 이 세 사람이 타고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화살 식신이니까, 이건 식신이고, 이건 비견이고, 이건 편인인데, 그죠? 장모님 타고, 형제간 타고, 편인이 할아버지 타서 이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아시겠죠? 예? 근데 인오술의 신은 역마살, 역마살. 그지? 역마라는 것은 이거는 봄이고 가을이니까 봄과 가을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멀리 떨어져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적어도 인이니까 이건 도로로 보고 그죠? 도로로 보고 또 새벽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밀하게 풀어가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나는 인오술이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면 신살이 같은데. 이놈은 신살이 다른 거야. 이게 해묘미로 가니까, 그죠? 다르단 말이야, 그죠? 이놈은 신살이 같이 떨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같이 떨어지고, 이건 달리 떨어진 걸 봐야 되는데, 같이 봐버리면 이제 말마따나 둘이 뭉실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난해한 얘기지만. 그래서 항상 사주 여덟 자는 네 글자밖에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더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 딱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 운성은 계절별로 되어 있으니까, 천간은요, 정확하게 딱 목화, 토금수 딱 다섯 가지가 정확하게 생극을 하는 게 천간이에요. 천간은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합충밖에 없고, 그죠? 백호살이나 괴강살 할 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천간은 복잡한 게 없어.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천간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은 계절별로 하려면 지금 12운성은 우리가 이제 12운성 12개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외운 방식도 있지만 저는 항상 석자배기로 합니다. 석자배기. 12운성은 12개인데 석자배기로 4개 조, 4개 계절로 하시는 게 가장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옛날 책은 전부 넉자배기로 되어 있어. 운성도 그렇고, 신살도 그렇고. 근데 석자배기로 외우시는 게 훨씬 암기가 편하다. 그래서 운성은 생욕대, 요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포태양생에는 포가 제일 먼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포, 그죠? 그 다음에 뭐, 록을 관이라고도 보고, 관. 이게 보는데 나는 절태양을 먼저 쓰질 않고 항상 생을 맨 앞에 놓고 씁니다. 생을. 이렇게 외우시면은 활용할 때가 훨씬 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욕대 석자배기로 이게 이제 인묘진 방합이고 사음이 여름 방합이고 신유술 가을 방합이고 해자추 겨울 방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말마따나 병화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죠 그죠 병화가 인의 생하고 묘의 욕하고 진의 관대 대하고 그다음에 이건 사회록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봄이고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고 겨울이다. 겨울. 그죠? 겨울. 그럼 여러분이 아다시피 계절로 외우면 제일 편하다. 그죠? 병화는 태양인데 이건 빛이 우선이고 여름 차선이다. 그죠? 빛이 우선이 여름 차선이고 정화는 열이 우선이고 빛이 차선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임충으로 볼 때도 있고, 강휘상념으로, 그죠?
강미상용으로 병화는 임수를 만나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동진의 바다에 가서 아침에 1월 1일 태가 떠오른 걸 볼 때는 바다는 이만하고 해는 요만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태양이란 말이야. 바다가 아니고. 그럼 병화는 임을 만나면 빛이 확 퍼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상충이 되려면은 빛을 물로는 못 끄잖아요. 그죠? 물로 못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이 됐을 때는 꺼져. 물로 꺼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화는 빛이 주임무고 열은 차선의 임무고 정화는 이제 이건 뭐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죠? 녹이기도 하니까 정화는 경금을 잘 녹여 안 녹여요? 그죠? 정화 일간이 남자라면은 경금이 누구예요? 여자지. 정화 일간 여자를 잘 녹인다 못 녹인다? 잘 녹여. 안에 잘 구워 삼습니다. 정화 일간은요. 아시겠죠? 정화는 경금을 잘 녹인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정화한테 경금이 쇳덩어리 같은 여잔데, 딴 놈은 꿈쩍도 안 해, 딴 사람이 꼬시면, 그죠? 이 남편이 기가 막히게 잘 녹인단 말이야. 정화는 이게 정제니까 돈 관리 잘한다, 못한다? 돈 관리 잘합니다. 그죠? 돈 관리를 잘 녹이고, 잘 활용. 녹인다면 이제 물을 봐야 되겠지, 그지? 쇠는 녹여서, 그죠? 풀무질해서 물건 만든 다음에 담금질 해야 되잖아, 그죠? 담금질해서 강해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화가 경금을 잘 녹인다는 건 그냥 이론일 뿐이고 현실 활용하는 건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화가 여자라면 경금이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 화나도 잘 구워 삶는 거야. 어? 그런 식의 이제 활용하기가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거지 이론은 약한 게 그 정도 이론이면요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숙제인데 활용하기는 잘 안 가르쳐줘. 그건 언제 가르쳐주냐면 개업반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할 사람 6개월 동안 돈 많이 받고 가르쳐주려고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론만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김치 담는 법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배운 사람도 많고 공부하려는 학생보다 선생이 지금 더 많어. 각 철학과마다 다 가리킨다니까, 그죠? 더 많으니까 이제 선생들이 이제 약간 자세를 낮춰야 되겠죠? 어? 낮춰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절로 아시는 게 편하다, 그죠? 계절로. 그러면 병화가 우리가 태양이, 그죠? 이때가 제일 세잖아, 그죠? 그죠? 이때는 제일 약하다, 그죠? 약한데, 겨울에도 병화가 굉장히 필요한 놈 아니야, 그죠? 겨울에 해 뜨면 얼마나 좋아, 그죠?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좋지. 겨울에 You are my sunshine이 아니고 그냥 추운데 해가 떴으니까, 그죠?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힘은 없어도 인기는 있다 없다? 난론데 다 모여들게. 이런 식의 활용하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론에 집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사주는요. 논리, 이론하고요.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심리가 있는데 난 이걸 전부 4,6제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걸 갖다 거의 80으로 보는데 심리가 훨씬 커요. 심리가. 심리를 잘 봐야 돼. 에? 너는 그만큼 뭐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뭐 연봉도 많고 그만 됐지 그러지만 그게 우리 생각에 됐지지 논리에 됐지지 심리는 안 된 거야. 이 심리가 인간사를 보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 심리를 여자들은 잘 알아요. 상대방 심리를 잘 보살펴 줄 줄 알고. 이 심리를 우선 가져가야 돼. 이것만 갖고 딥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말이야 재성이 많아서 돈 많이 벌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 다른 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시면은 이제 병화의 일생은 여기서 탄생해서, 그죠? 탄생했다, 그죠? 생했다가 뭔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새로 나왔다. 그럼 생이라는 게 뭐냐면 전에 지사를 할 때, 이게 지사와 같은 거야. 뭔가 새로 시작했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열었다가 지고 생은
열었다를 보시면 돼. 아시겠죠? 네? 열었는데 병화는 요 글자에서 연다. 그죠? 요거. 병화 일간이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요? 늦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게 잠이잖아, 잠. 이게 아침. 낮, 저녁. 밤이잖아, 그죠? 밤엔 누구나 자야 되잖아. 쉬고 자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몸을 덜 움직여야 되는 게 해자축인데 요새는 하도 문화가 발달되니까 겨울에도 다 돌아다니고, 그죠? 앉아. 이 숙이라는 게 건강의 바로메타. 현대에는 숙이 부족으로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자고 계속 테레비 보고 스마트폰 빛에 계속 노출돼 있어가지고 숙이 때문에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수가 밤이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밤길하면 1.5배 주잖아. 그죠? 쉬어야 되는데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일을 하면요. 쉴 시간 일하면 에너지 소모도 크고요. 굉장히 사람이 건강에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 뭐 밤에 가서 영화 보고 오고 말이죠. 그죠? 해외 가면 시차 바뀌고, 그지? 그러니까 수에 관계된 병이 굉장히 많아요. 금년에 무술년이니까, 무술년은 말마다 건조한 토잖아. 그죠? 금년에 무술년이니까 수기가 피상을 많이 당한 해예요. 수가. 금년에 건강에 데미지 많이들 받은 거야. 무술년에 바로 숙이 피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아픈 사람의 문제고 건강한 사람은 지나서 나타난다니까. 지나서. 그러니까 이 방압이라는 게 좋은 게 뭐 이 개념으로 가져가 건데 이 봄이니까 기획하죠. 계획하고 꿈꾸고 그죠? 씨 뿌리고. 이쪽은 병화는 뭘 잘하겠어? 이걸 잘한단 말이야. 기획하고 씨 뿌리고 개척하고 앞서 나가고 그죠? 병화는 병화 하나만 가지고 병화가 운신 사람은 평생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생이라는 것은 새로 창조, 개척, 그죠? 개발, 발명도 잘하지만 학문이라는 게 연구하고 새로 개발, 학문, 그죠? 이쪽이 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병화는 학구열이 강한 글자야. 그래서 이제 봄이니까 아침이고 어린이고, 그죠? 이 어린이 같은 거야. 병화 잘 삐집니다. 어린이처럼요. 잘 삐져. 임수는 잘 안 삐져. 임수가 있지만. 임수는 삐지진 않아. 근데 한번 화나면 오래 가는 거야. 얘가 화나면 오래 가겠어? 얘가 오래 가겠어요? 얘가 오래 가지. 수니까, 음이니까. 그죠? 물처럼 길게 가는 거야. 이거는. 바다까지 가야 돼. 예? 저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눈이 녹아서 바다까지 가야 되는 게 물이란 말이야. 길게 간단 말이야. 이건 청년기고, 청년이라면 또 미투다, 그지? 미투. 천역이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 이건 이제 중년. 노년인데, 노년. 딱 이런 거야. 이 지지는요, 이렇게 12개를 가지고 그냥 주물르면 돼. 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압이라는 것은 이 본기 위주네, 본기. 인이면은요, 무병갑이면은 이 본기 위주야, 아시겠죠? 에? 삼합은요, 인호술이니까 이거 안 쓰고 이거 쓰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요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에? 천간의 병화는 오직 화뿐이야. 갑목도 목뿐인데, 이 지랜 놈은 나 병화도 쓰고 갑목도 쓰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에? 이 지랜 놈이 주변에 목, 수목이 많으면 목으로 가고요. 화기가 많으면 어떻게 가야 되죠? 화로 바뀐단 말이야. 에? 합충이 거기서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인생살이로 보면,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죠? 자, 이게 말 맞다나, 절은, 지금 이게 12 운성이라는 게, 불교의 12 연기법이 있어요. 12 연기법. 12 연기 계속 돌아간다, 그죠? 똑같은 거야. 12 연기법 하고요. 그럼 12 연기법이 먼저 나왔겠어요? 사주가 먼저 나왔겠어요? 사주가 먼저 나왔어. 부처님은 지금부터 2500년 전 뿐이잖아, 그죠? 3000년이란 설이 있고 2500년 설이 있고 공자는 3000년 전 사람이야. 소크라테스도 공자 때하고 비슷한 시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옛날에 그렇게 머리 잘 쓰니까.
이게 말마다나 인생살이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모욕한다, 그죠? 모욕한다. 그다음에 대라는 것은 사모관대, 옷 입는 거야, 옷, 그죠? 옷을 갖춰 입는다, 그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복 입는다, 그죠? 대학교 입는 거고요. 록이라는 것은 말마다 우리가 과거 시험 보고 등청을 하면 이제 녹봉, 그죠? 월급, 그죠? 녹봉이 월급이야,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왕 최고지로 올라간다, 그죠? 이게 지사력이 장성이죠? 지장화, 그죠? 이거 확인이 돼 있네. 12신살은 지장화해서 뭐 지도월, 망신살이 돈이 된다 그랬죠? 그죠? 망신살이 이 녹하고 같이 매치되는 글자예요, 그죠? 장은 반환살. 가장 왕성할 때보다요, 내가 챔피언했을 때보다 조금 내려갔을 때가 세상 편한 거야. 에이스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에이스를. 그죠? 내려갈 때 편하니까 이때가 반환살이 제일 편한 반환살. 반환살이 제일 편하다, 편한 상태거든요, 반환살. 반환살이라는 것은 남편 용돈 꼬부치려면 반환살 방에 꼬부치려 했죠. 제일 안정되고. 마누라는 지금 반환살 방향만 찾아봐야 되겠지. 남편의 반환살 방향. 영마고, 육해살이고, 화계살이고, 그 다음에 겁재천인데, 천인. 그래서 병화는 여기서 생하면, 정화는, 양이 생하면 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사, 이거 병화는 사야 사. 어? 병화는 어디서 생하냐면, 유 어디 가서 유. 여기서 생한다. 그죠? 이렇게 간다. 생육대에 간다. 병화와 정화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게 육친은 겁재로 보지만요. 일반론은 이게 남편이면 부인일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다르니까. 부부는 같은 계열에 하나냐 이거 하는 의미 맞잖아. 육친론이라는 게 허점이 많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육친론으로 자주 풀수 있는 게 30%도 안 돼. 아시겠죠? 육친론으로 풀수 있는 게 30%도 안 되고, 물상론을 보면 30%밖에 안 돼요. 에? 물상이나 구조로 푸는 게한 30%.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일 주장하는 거 용도론, 용도. 용도론이 이게 합산 30%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갖고도 다못 풀고, 이것만 갖고도 다못 풀고, 그죠?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새로 이렇게 사주풀이 하는 것은 이제 용도론을 자, 용도론. 용도론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이 사주가 뭐, 육친으로 얘기하면 식신생재형이냐, 관인상생형이냐 보는 거거든요. 용도론까지 가면은 좀 수월해져. 물상론을 먼저 익히면 1차 사주 좀 쉬워져. 강약, 격국, 용신은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 물상으로 갔어. 확또한 단계 뛰어서 되는 줄 알았더니 또안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론하고 용도론으로 가면은 아마 거의 좀 편해질 거예요. 사주 푸는데 편해져요. 근데 지금 1단계 억부론, 그죠? 격국용신 강약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신 거야. 답답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간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탄생하는 것도 있고, 그죠? 내가 새로 공부 시작하는 것도 스타팅이잖아요. 그죠? 또는 무슨 취직했다. 집을 샀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사면요, 그집 산날 사주를 만들면 돼. 자동차 산날도 만들어서 그 사주대로 살아가, 그 자동차고 집도. 그럼 또 물어봐. 이사 간날 해야 돼요? 등기 올릴 날 해야 돼요? 뭐, 그죠? 계약한 날 해야 돼요? 많다고, 그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 규칙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사 들어간 날 해도 되고, 어? 등기 올릴 날 해도 되고, 그죠? 잔금 치는 날 해도 되고. 내 집이 언제냐는 내 소유 개념이니까. 그죠? 그걸 레시피에 넣고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등기 올린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가 나오겠죠. 연도하고 월일시 다 나오잖아. 그렇게 집 사주를 만들어서 그 집을 그걸 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그럼 대운도 나와. 만약에 찾아보면. 그걸 가지고 그 집의 운명을 쭉 보면서 내가 참조하는 거야. 집할 때, 지금 이게 집할 때 집이 지금 록지에 와 있다. 그죠? 아, 그럼 돈좀더 올려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뭐, 틀리면 할수 없고. 사주가 100%다 맞겠어요?
인포메이션 참조한다. 그죠?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아.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스승한테도 물어보고, 또 그 가서 그 주변에 뭐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또 체크해보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아. 그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도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꾸 이러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야. 그래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사도 돼. 맞냐, 틀리냐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죠? 오늘 내가 이름 줘달라고 한 애가 왔는데, 술띠에, 지금 해생에, 신일에, 미시에 태어났어. 여기. 얘가 이때가 어른스럽다 애 같다? 공부했잖아요. 어릴 때 어른스러워, 여기도. 그죠? 청년 때도 어른스러워, 그죠? 중년 때 조금, 말년엔 좀 오히려 밝아져, 그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게, 근데 이건 술은 인오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 그죠? 신유술은 여기 중년인데, 인오술은 화기를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술보다 유가 돼버리면은, 똑같이 유나 술이나 다 중년의 개념인데, 이건 사유축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점잖아서 딱딱한 거고, 이건 점잖으면서 좀 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12신살과 12운성의 믹스라는 게, 요새 믹스견 알아요? 믹스견? 12운성과 삼합과 방합을 믹스할 수 있겠죠. 믹스할 수 있겠죠. 그죠? 표현은 잘 안 돼도, 대강 어떤 거는 알면 돼. 그 다음에 말은 내가 만들면 돼. 내 맞게,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여기 소속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일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말 맞다나 비견이면 어떻고, 그 다음에 겁재면 어떻고, 식상이면, 얘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가면 되게 점잖게 굴겠죠? 그죠? 직장의 분위기 메이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하지만 믿음직하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 같아. 여러분이 직장이 됐든 애인이 됐든, 그죠? 공부가 됐든 다 활용하시면 돼. 에? 아시겠죠?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활용은 안 하고 계속 논리만 배우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뭐야 그 요새 그 영어 시험 토플 시험이 900점이 안 됐으니까 그만 새빨리 토플 시험 900점 받는 놈 직장 와서 일 잘 못해. 그럼 직장 가면 공부만 잘했지 회사한테 꽉 콕 껴갖고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 잘하는 줄 안다니까. 이것만 가지고도요. 그죠? 신랑이 어떤 타입인지. 그지? 어렸을 때 점잖았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에 이런 이쪽 글자가 없으면 시골 가서 못 사는 거야. 아시겠죠? 목화가 많으면 밝고 화려하고 환한 데인데, 그럼 시골에 별장 차려놓으면 자꾸 거기 못 있고 서울 왔다가 또 한 2주일 있다 또 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술, 해자축, 뭐 유술 이긴 사람이 있으면 시골에 가면 딱 박혀서 산다니까요. 살 수 있는 거야. 어른스럽군 이러니까. 밤이고 그죠? 저녁이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럼 뭐 물어본다고 다 말년에 시골에 살 거라 그러면 내가 딱 시만 딱 보고 그죠? 그럼 천간이 간섭하겠지. 민대. 에? 민대 여가 개미 같으면 그죠? 정신은 어른이고 우에는 정신이죠. 밑에는 몸이다. 그지? 몸은 활달하다. 그죠? 에? 당신 생각은 굴뚝 같은데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나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안 해봐서 그래. 틀릴까? 이게 정답이 아닐까? 뭐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처럼 정답을 가르쳐줘야 돼? 다 큰 어른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활용하면 돼.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잘합니다. 이 여자들은 굉장히 삶, 내 가정, 그죠? 이런 데 아주 뛰어나고.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면 뭐 물어보냐면 나 애인 언제 생겨? 이거 많이 물어봐요. 부부관계. 여자들은 이 남녀관계 애정에 대해서는 촉이 뛰어나. 남자들은 무디기 짝이 없어요. 에? 그렇죠? 여자들은 남편 바람핀 걸 감으로 딱 알아버려. 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남자가 바람피면 제일 먼저 아내가 아는데 여자가 바람피면은
그 동네 걔가 안다면 그 마지막에 아는 게 남편이라는 거야. 알고 누구나 다 알고 그 개까지 안다면 아는 게. 이것이 음양의 철칙입니다. 철칙.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걸 알고 있어야 푸는 거야. 왜 그래? 그거 따지면 안 돼.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죠? 그죠? 인생은 그런 거야. 남자는요, 어렸을 때 남자는 자기 나온 구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본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자기가 먹은 젖. 이게 아기 때 세뇌가 되는 거야. 여기 여자 가슴에 남자는 죽을 때까지 해방 안 됩니다.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가슴으로 남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어릴 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도 안 꿰매기니까, 그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2운성은 12신살보다 조금 수월하니까 쉽게 가자고. 우선, 여기 이제 자료 준 거는 뭐 되지게 복잡해. 내용 이거 얼마나 많아, 그죠? 지금 이 연세에, 여러분 연세 이거 외우려면 깝깝해. 그죠? 아주 깝깝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슬슬 보시고, 아, 이게 전체 뼈다고 이렇구나.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지지의 삼합으로 바꾸면 인호술이죠? 그죠? 인호술. 인호술인데, 인호술 이세 띠는요, 그죠? 금년, 작년, 재장이 삼재죠, 삼재. 삼재는 딱 병삼의 구간이 삼재야, 이렇게. 신유술 삼년. 아시겠죠? 에? 아시겠죠? 이 삼재가 이 병삼의, 12운성의 병삼의 구간이 삼재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이렇게 12년을 계속 반복해서 살잖아. 12년, 12년, 그죠? 천간은 10년이잖아요, 그죠? 권불 10년, 권세는 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인 거고, 12지는 12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3년 동안은 조신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야. 과거도 들어보고, 돈 벌었다고 까불지 말고, 돈 잃었다고 뭐 기죽지 말고 한번 돌아보란 얘기고, 그죠? 그게 삼재야, 삼재. 이 삼재가 병삼요 그거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합에 이 범띠 말띠 삼합의 첫 글자하고 충하는 해부터, 그죠? 역마 삼재 해부터, 그죠? 정반대로 가 있으니까 봄인데 이제 충하는 해부터 내리 삼년이 삼재야, 그죠? 아시겠죠? 삼재. 그 내년이 기해년이니까. 거꾸로 인음하고 충이 사잖아, 그죠? 사유축띠가 삼재는 삼합띠가 삼재야. 똑같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제 삼합띠 사유축 세 띠가 삼재인데 집에 보통 세 식구, 네 식구잖아요. 두 식구 이상이 같은 삼재면은 이 기운이 강해져, 발동할 기운이. 아시겠죠? 기가 강할 거 아니야, 두 개니까. 어? 복음. 그죠? 합 이렇게 되니까, 그죠? 세명 되면 더 강해진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한다? 잘 알잖아, 강아지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그죠? 아시겠죠? 어? 고양이도 띠를 봐야 되겠지. 과연 띠에 들어가나? 이거 내가 이거 한 그럼 한수더 나가는 거야. 그럼 고양이가 몇 살짜리인데? 아 그거 안 돼. 왜?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예? 아시겠죠? 아니, 다 별거 아니야, 아닌 것들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못한 건데, 내가 그걸 콕콕 집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고 필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고 조금씩 적고, 또 잊어버려. 그냥 동영상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12운성 끝난 다음에, 12운성을 기준으로 4주 푸는 끝장 토론을 한 번씩 하자, 이 말이지. 예? 3, 4시간. 참가비 5만 원 정도 받고, 그죠? 모여서 12신살도 한번 끝장 토론 하자 이거지. 날 잡아가지고. 어?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자꾸 질문해야지. 가르쳐 줘봐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이거 안 돼. 그건 학생 때 하는 거고 어른 때는 그게 안 돼.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그죠?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